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어떠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? 만족? 만족감을 갖고자.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.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. 그것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곧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. 그리고 또한 부류는 아직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, 하나님의 마음을,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.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.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. 주님을 바랍니다. 주님을 찾습니다.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. 왜 주를 찾고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?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. 자, 우리들이 진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다른 종교, 뭐 여타 많은 사람을 위한,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처럼 그냥 자기 배를 채우고자, 배를 불리우고자 자기가 필요한 것, 원하는 것을, 곧 이기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,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고백, 시편의 기도, 시편 25편의 저자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은 무엇이냐? 하나님의 그 성실과 정직을 달라고,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여 달라고. 깨끗하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거룩함 아닙니까? 깨끗함 아닙니까?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, 왜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,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깨끗함이죠. 거룩함입니다. 정직함입니다.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. 옳다, 깨끗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은 정말 첫 은혜 받은 그 순간 기쁨, 내가 모든 죄로부터, 내가 더러운 내 죄책감, 그 모든 것들이 용서함 받고 이제 깨끗해진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더더욱더 내 삶에서 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, 내가 죄책감, 내가 잘못한 것들 다 돌아서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, 또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왜,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? 그 목적은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, 하나님 자체, 하나님의 그 성품을,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는,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, 진정 이러한 시편 기자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기도로, 또한 그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내가 거룩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